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3교시인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모든 일이 잘될 거예요. 잘될 거니까 앞으로도 천만전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및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아직까지 많이 안 누르신 분들이 꽤 많던데. 여러분들 그러면 미워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좀 부족하더라도 재미있게 지냅시다. 재미있게. 재미있게 지금 좋겠어요. 뭐 이렇게 다들 죽어가는 인상 쓰면서 삽니까? 응? 좀 주가 떨어져도 그러려니 하면서 즐거운 기분으로 살면 돼요. 뭐다뭐 별거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오르내리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여튼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정보, 양질의 뉴스, 하여튼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들 많았어요. 고생들 많았고, 하여튼간 뭐, 주식 투자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 오늘 3교시에도 뭐 즐거운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3교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역대급 실적에도 계속 주가는 하락은 해 하향. 아유 좀 짜증나요. 하향하니까 이거 자꾸 이거 올라가는데 상승을 못하고 자꾸 떨어지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지 답답하죠. 삼성전자도 고민이 있겠지만은 우리 주주들도 고심이 많아요. 특히 미국의 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지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투자 지역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TSMC, 인텔 등은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선다는데 삼성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한층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애플, 뭐 TSMC 등 경쟁사들이 또 밀월관계를 따는 밀월관계.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입지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그렇게 언론에서는 자꾸 떠들어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은 삼성 내부에서도 불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언론에서 저렇게 떠들었는데 삼성 내부에서도 진짜 불안한 건지 여유로운 건지 뭐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대외적인 여건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7일 그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파운드리 뭐 TSMC, 저기 파운드리 TSMC 우리 인텔, 마이크론 등 하여튼 난립니다. 지금 앞다퉈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세계 1위 TSMC는 뭐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 착공에 들어갔고 신규 팹 착공 후에 이제 반도체 장비 설치까지 통산 2년 걸린다 하더라. 2년. 그래서 2024년에는 가동이 불가동될 것 같다. 불가동.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는 애리조나의 5나노미터 공정의 생산 라인을 포함해서 6개 공장을 지금 세울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또 미국 인텔의 경우에 애리조나에 2개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을 뭐 발표를 했고 최근에도 뭐 유럽에도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 그런 목표도 좀 내세우고 있고요. 여기에 또뭐 삼성 추격하려고 마이크론, 또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이제 타이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올해 극자에선 EUV DRAM용 장비 투자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은 올해 설비 투자 금액을 기존의 90억 달러에서 95억 달러, 90에서 95억 달러까지도 이제 늘렸어요. 상향 조정했고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설립 발표한 이후에 여전히 침묵으로 있어, 침묵. 조용히 있습니다, 그냥. 하여튼 이번 투자는 20조 원 규모로 해서 해외 단일 투자 중 역대 최대 수준인데, 일단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나와야죠. 지금 결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총수 부재로서 현재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그게 이제 업계의 판단입니다. 나와야지 뭔가 좀 퍼포먼스 쇼를 한번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나오질 못하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겁니다. 현재 애플과 인텔 지금 손잡고, 거기다 또 TSMC 손잡고 지금 3나노 한발 앞서 나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경쟁사들이 서로 간에 밀월 관계를 강화해요. 그 삼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점도 위협 요인이다. 그래서 TSMC가 최첨단 공장 3나노 양산을 주고, 현재 애플, 인텔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한발 먼저 앞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 AI죠. 그
5G, 뭐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제 활용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부품으로 이제 지목되는 거예요. 네, 외신 등에 따르니까 TSMC는 최근 인텔, 뭐 애플의 3나노 공정 기반의 그 반도체 테스트 제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차세대 제품에 적응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했고, 일본 지금 니혼계이자 지금 뭐 니케이자 지금 인텔과 애플은 TSMC의 3나노 생산 기술로 설계된 그 반도체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반도체 테스트하고 있다. 그 3나노 기반의 반도체 본격적인 양산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뭐 그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3나노 양산 계획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앞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제품 양산은 TSMC가 한발 앞서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해 2022년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설비 양산 일정은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올해 인텔, 애플 등 고객사하고 시제품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에요.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LG와 애플이 미뤄도 부담스러워요. 이것도 LG가 또 뻘짓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애플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북미 시장에서 LG 스마트폰에 대한 보상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기종에 따라서 한 70에서 180달러 그 정도 보상한다고 하는데, 앞서서 애플은 국내에서 LG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이폰을 구매하면 중고 보상가에다 추가로 한 15만원 지급하겠다,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했고, 국내 시장에서 10% 수준인 LG전자의 점유율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는 거죠. 또 애플은 여기에 북미 지역 LG 소비자층도 공략이 나섰는데, LG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한 2% 정도, 2%. 이 정도 돼요. 근데 북미 지역에서는 한10% 수준을 유지해왔다고 하네요. 이는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인 삼성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크죠. 지금 삼성 견제해야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애플은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7%로 23%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1위를 내줬어요, 지금. 특히 LG전자가 LG 베스트샵에 매장에서 아이폰 판매를 시작하면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하고 애플은 올해 하반기부터 LG 베스트샵에서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제품군 판매 방안을 두고 현재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좀안 좋은 이야기들이 자꾸 이제 쏟아지니까 이거 주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가장 재미없던 주식이 뭐냐? 삼성전자, 삼성전자. 응? 가장 재미없었던 주식이 삼성전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기대감이 컸던 파운드리에서 이제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인 것을 또 주요 원인으로 볼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초기에 뭐 저기 어디야, 텍사스 한파가 웬일이에요? 한파 웬 말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피해를 좀 봤죠. 앞으로는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확실한 실적을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좀 날아다닐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겠지만은 다 한때 삼성도 이렇게 겪어왔어요. 그걸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막 걱정 많이 한다고, 고심 많이 한다고 주가가 뭐 떨어지거나 오르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민이 깊어지도 삼성은 잘 해내리라 봅니다. 이 어려운 역경상을 잘 해낼 것 같고, 우리는 투자자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투자만 열심히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좋은 날이 많이 올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하여튼 3교시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